예, 방금 소개받은 민변 과거사위원장 서중희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제할 부분은 그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 특별법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일부에서나 그리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해발굴 법안이라는 것이 그 진화위가 구성되면 진화위 하부구조로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유해발굴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일단은 그 특별한 국가기구를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유해발굴 법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해발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한국전쟁기에 그 적대 세력은 물론 그 여순 사건, 국민 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우리 국경에 의한 민간 희생 사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희생자들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하고 전국의 산하에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국의 산하에 방치된 유해를 굳이 발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적 차원이나 그리고 그런 전쟁이 주는 그런 참혹함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된다는 그런 평화적 요청 그리고 그 상당수 유해가 적대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경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희생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적 해운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유해 발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적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그 2006년 진화위가 진행되면서 그 진실 규명 사업 그리고 실체 규명 그리고 증거 발견 그런 차원에서 그 유해 발굴에 대한 현황들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화위는 2006년에 그 14개소에 대한 자체 조사 그리고 154개에 대한 매장 초장지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실시해서 기본적으로 한 66개소 정도에서 발굴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유해 초장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8년부터 약 3년 동안 유해 발굴이 가능한 지역 중에 매장 규모가 큰 지역, 그리고 유적지 신청이 있는 지역 등을 상대로 한 전국적으로 64개소의 유해 매장 추정 안내판을 설치하였다고 그렇게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페이지, 그, 나눠진 자료집에 보시면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그, 추정지 안내판 설치 현황지가 있는데요. 보면은 뭐 인천, 경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 64개소에 설치된 표를 알 수가 보고 계실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진화위가 그 민간인 집단 희생 유해 발굴과 예 안장을 위한 건의를 하면서 그 2009년도까지 발그 발굴 발 발견된 매장 추정지를 또한 13군, 17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로 야산이나 도로변 골짜기, 그리고 각각의 사유지에 그렇게 유해들이 방치되어 있는 현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해 발굴 사업을 진화위가 2007년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이때는 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관련 증거의 확인, 그리고 실체적 규명, 그리고 집단, 국가적 해운 차원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실시하였고요. 3년간 13개 매장 초장지에서 1617구의 유해, 그리고 56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를 보니까 일단은 우선 발굴 대상지를 선정하였고요. 보니까 2016년 12월에 각 권역별로 39개소를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사건 조사와 연관성, 매장지 현장의 특정성, 발굴 용이성, 집단 매장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한 13개소에 대해서 2007년에 4개소, 2008년에 5개소, 2009년에 4개소 등 13개소에 대해서 그 유해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유해들은 그 진화위가 발굴된 유해들은 2008년 충북대학교와 협약에 의해서 그 충북대학교 내에 설치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추모관에 안치된 것은 그 협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8월경에 그 세종시로 이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에 진화위가 아닌 유적계 등에서 발굴된 학교 유적계는 학교에서 발굴된 유적 그 유해들 같은 경우는 그 별도로 또 안치되고 있습니다. 진화위는 이렇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개소에 대한 유해 발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위가 이미
조사해 놓은 것만 하더라도 39개소의 유해 발굴 대상지가 있고 64개소의 유해 마당 추정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희생자 유해에 대해서 회원의 차원에서라도 그 민간 집단 희생자에 대한 추가적 유해 발굴과 안장 그리고 이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진화위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 유해 발굴 사업, 발굴 안장 추모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게 떠오르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진화위 자체도 일단 설립된 계속 활동을 한다면 이제 국가기구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기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해발굴 사업 자체가 그 국가적 차원의 회원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진화위 해소가 된 이후에 유해발굴이 국가의 선을 떠나서 시민사회 영역으로 일종의 회귀되면서 일종의 기획적 발굴, 기획성 유해발굴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유해발굴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발굴 이후에 안장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 영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유해발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구로서 설치될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할 주체는 그 유해발굴 자체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유해발굴 이후에도 안장 추모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되고 그런 사안들의 난이도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그 하나의 위원회 차원으로 설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그 하나 행자부 장관 소속 하에 뭐 유해 발굴단 이런 사업단 형태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장관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유해 발굴 사업이 상당 기간 저지되거나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 위원회 차원을 설치하는 게 좋겠고 그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런 유해 발굴 사업 자체가 어떤 그 행정 공무원이 주도를 했을 경우에 그 국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 희생자 유족의 대표가 참여한다거나 뭐 과거사의 연구에 깊은 조예가 있다거나 그런 그리고 유해 발굴과 안장 이런 추모 사업에 일정 전문적인 경험인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 이런 민간인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기구들을 꾸려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표에서 59페이지에 제시한 추모사업위원회의 조직 구성안은 과거 광창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그 국회 예산처에서 이렇게 꾸며본 것인데요. 이거는 그 진화의 규모를 고려해서 이제 조사 총괄, 발굴, 추모사업 보존관리팀 이렇게 기본적으로 팀들이 이제 꾸려진다면 꾸려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결국은 그 사업 주체가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간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유해는 어떤 것들을 발굴해야 될 것인가, 결국 희생자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은 한국 전쟁기에 희생된 분들을 이제 발굴하게 될 것이죠. 이제 종기의 문제로서 이제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그 법률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아서 일단은 시간적으로 한국 전쟁기 희생된 분들을 먼저 발굴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로서 측면에서는 그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뿐만 아니라 그 우리 국경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도 역시 발굴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어쨌든 한국 전쟁기 희생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불법적으로 희생된 희생자들만을 그 유해발굴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진화위법에서 그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라고 그 진실규명 사건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희생자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분들만 그 유해발굴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라는 요건 자체를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불법성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희생 사건에서 희생되었으면 그 집단성을 굳이 요구할 필요는 없다. 뭐 집단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 명인 집단이 아닐 것인데 두 명이 집단이냐 세 명이 집단이냐는 여러 가지 그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해발굴 대상, 추모사업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48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이루어진 민간 희생 사건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 이런 정도로 정의하면 민간 희생 사건의 유해발굴을 대상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추모 사업의 진행인데요. 일반적으로 유해발굴 사업은 그 매장 추정지에 대한 신고, 조사, 발굴, 안장, 추모, 이렇게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진화위가 이미 그 상당 부분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업 주체라고 사업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굳이 신고 조사를 넘어서 바로 그냥 어디서부터 먼저 발굴할 것인지를 바로 결정해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 주체가 바로 진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이미 발굴된 유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임시 추모 시설, 일종의 컨테이너 같은 곳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곧바로 그 안장과 추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그런 그 사업을 바로 실시해야 된다. 추모 사업을 바로 실시해야 된다. 그럼 세 가지가 좀 동시에 실시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그 민간인들이 적대 세력은 물론 우리 국경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한국전쟁이 지난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희생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아직 전국의 산하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지난 과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전국의 산지에 있는 유해 매장 추정지를 알리는 표지를 했고 또 우선 발굴 대상지를 선정하고 일부나마 유해 발굴 사업까지 나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진화위 해소 이후에 그 사업이 이제 방치되어 버렸고 발굴된 유해만 임시시설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인도주의 차원이나 평화 요청 그리고 국가적 해운의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한국 전쟁 무렵에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유해를 발굴하고 안장 추모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그 이후 예,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제가 법률안을 소개해 놨는데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과거에 그 지난 19대 국회 때그 강창일 의원께서 냈던 안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나름대로 좀 수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같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